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. 네. 이제부터 본 게임인데 세준 아빠의 네. 미스 푸드는 어떤 겁니까? 세준 아빠의 네. 미스 푸드는 어떤 겁니까? 교수하고 네. 신선하다. 어? 준비. 준비. 순두부찌개입니다. 굴 순두부찌개. 굴. 오이스터. 굴 순두부. 야, 제일 좋아하는 순두부입니다. And so my wife and I, we had this great going away dinner with Sundubu, and I think that's one of the reasons it stuck with us. And so we have this great memory of going away with a lot of our friends with Sundubu and just having a great time together. 많이 드셨나 보네요, 한국에서? 네, 맞아요, 많아요. 미국 대사관 근처에 유명한 순두부집 있는데 그래서 계속 가봤어요. 매운 거 잘 드세요? 네, 매운, 너무 매워요, 주세요. 라빈도 순두부 좋아해요? 네. 스파이시 굿? 나도 스파이시. 리얼 스파이시. 말만 주세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순두부 끓여본 사람? 끓여본 적 없어요. 해본 적은 없죠. 처음이야 다. First time. First time. 진짜요? 순두부. 왜 땡깡을 쓰는 거야?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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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잠깐만. Question. 네. 질문 있어요? 마켓에 네. 그 오이스터? 그 팔아요? 생굴? 거기서 순두부가 파나요? 몰라요. 잠깐만. 확인해 주세요. So, 미안해요. 지금 요리사 위해 부엌에 가고 청소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것인지 아시죠? 네. 네. 일단은 동윤이가 그나마 좀 요리를 해봤고 그리고 순두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순두부를 일단 넌 만들어라. 그리고 나서 다른 걸 줄게. 넌 순두부만 해. 네. 그리고 이제 성훈 오빠 같은 경우는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음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 생활 때 손을 절대 다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집에 저는 못질도 하나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손질. 양념장. 제가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대로 해야 되잖아요. 30분에 한 번씩으로 알람을 맞춰놓을게요. 네네네. 1시간 반 남았어요.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.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. 멸치나무만 볶아주세요. 그냥 볶으면 돼요? 기름 네. 없이? 네. 멸치 볶는 거는 왜 볶는 거예요? 그거 비린내 잡으려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약간 좀 수분감이 좀 날라갔다 싶을 정도만 볶으시면 돼요. 예. 어느 정도 볶았다 싶으면 오빠 멸치 넣어주세요, 그냥. 이들하고 지금? 예. 멸치요? 예, 충분합니다. 네. 오케이, 굿. 오케이.
오빠, 저 지금 그 시금치 한 번만 데쳐 보시겠어요? 물 얼마큼 넣어요? 어, 거기다 가게요? 어, 여기다 데치려고. 아니야, 그거 드시면 안 돼요. 써야 돼? 냄비 여기다가. 어. 물은 얼마큼? 물 얼마만큼 만큼 넣으세요. 소금 아니 소금만 넣어주세요. 소금 이거 소금이에요? 네. 이거 소금이에요? 네. 아니 그 설탕이 설탕이에요. 설탕이요? 아니 그 설탕이 설탕이에요. 설탕이요? 깜짝이야. 이건가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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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야? 그거 소이예요. 소이구나. 아, 여기 있다. 오케이. 자 다 됐어요. 무 집을 내주세요. 굴에다가 재워놓은 거거든요. 저 뒤에 보면서 할게요. 이렇게 갈리면 되나? 네. 아. 어, 아닌데? 진짜 솔직히 저는 요리에 그 마지막 한 방울 하면은 참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대처 못하죠. 그래요. 참기름. 시골에서 직접 짜온 참기름. 참기름이 있다면은 난 이길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있었죠. 아씨 너무 짠데? 너무 짠데 이거? 봐봐 가지 먹자. 아 너무 짜 너무 짜 너무 짜. 진짜? 응. 많이? 많이 짜요 이거. 우선 정확히 판단해서 제가 미스였던 게 뭐냐면은 제가 거기다 소금 간을 했어요라고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박나라 씨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소금 간을 또 한 거야. 소금 좀만 넣어주세요. 자, 다 됐어요. 이게 약이 돼가지고 씨. 줘버리겠네. 이거 못 먹겠다. 마음이 안 좋네요. 귀에서 눌리네. 예. 아, 귀에서 눌리네. 예. 셰프님. 어, 셰프님. 오 마이 갓. 와. Here we go. Here we go. 와. Beautiful. 예. 저희 음식 이름은 불 수두부찌개입니다. 수두부찌개. 손 숫자라고 이제 한자 핸드메이드. 제가 이제 시중에 파는 두부를 쓴 게 아니라
직접 두유를 사서 소이 밀크 네. 간수를 만들어서 아. 끓여서 네. 와. 했는데 그 impressive. 아, 네, 네. 고맙습니다. 아, 네. 그 간수 내서 이렇게 순두부 만든 거 대박이다. 진짜. 와, 그거를 했어, 금윤이가. 어려운 거. 이거는 해물 파전인데 워싱턴 DC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네. 저희가 직접 네, 만들었어요. 네. 재료가 뭐 very good. Yes, very. 네. 밥도 직접 하고 이거는 이제 그. 그 단무지 무침인데 시금치 무침이 안 되면 단무지 무침 어때요? 단무지 무침 어때요? 네. 다시 안 됐다. 이안 단무지 무침. 렛츠고. 됐어. 이거 끝. 한번 드셔보세요.